오늘의 특별한 대박집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 부천시.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저기 누군가 계시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대박주인장 맞으세요? 아, 밖에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대박 주인장 조준모 씨입니다. 주인장이 운영하는 수족관에는 딱 봐도 희귀해 보이는 물고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비싸 보여요. 기본적으로 제 메인은 열대 관성어. 자, 그럼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컴프리 골드헤드, 아 뭐라고요? 이름부터 생소한 열대어부터 친숙한 아이들도 보입니다. 아담하고 귀여워서 많이들 찾는 구피 종류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물고기 좀 봐 주세요. 아, 예. 물고기 봐. 잘 돌아다니고 밥도 잘 먹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아. 요 안에 있는 요게 아니, 요 작은 게 구피인가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달? 두 달이요? 구피예요. 먹이는 뭘 주세요? 제 생각에는 비타민 같은 걸 좀 섞어서 주시는 거 같아요. 아, 영양제 처방까지. 손님과 상담 후 무언가를 작성하는 주인장. 무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바로 오, 진짜다. 처방 주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체 오늘의 주인장 정체가 뭔가요? 정확히 하는 일은 수족관 사장이기도 하지만 물고기 질병을 치료하는 수산질병 관리사이기도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장의 정체는 물고기 병을 고쳐주는 수산질병 관리사라고 하는데요. 국가전문 자격증인 수산질병관리사는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전반적인 진찰을 하고 있고, 대면 진료. 상황에 따라서는 질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물고기의 비닐 표면을 긁어서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반성어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유명하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이제 처방해 주시는 의사분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어떠세요? 딱 직접 받아보시니까.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봐주시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아주 믿음직.